지금까지 속았다. 디바이스 LED 효과 있냐고요? 없냐고요?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몰라이분들 요즘에 시중에 진짜 디바이스가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. 근데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. 디바이스 상세 페이지 보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? 바로 LED란 말이죠. 근데 이 LED 정말 LED만으로 효과가 있을까? 궁금하지 않으세요?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. 제조사의 미팅을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. 시중에 진짜 많은 디바이스 LED 빨강, 파랑, 초록, 노랑, 보라, 핑크까지 형형색색 무지개를 자랑하고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정말 논문으로 효과적으로 입증된 파장의 LED는요. 빨강과 파랑, 그리고 이 빨강과 파랑을 섞은 보라색이 진짜 효과적이라고 해요. 팩트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 피부는 표피, 진피, 피하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무려 빨간 LED는 진짜 파장이 긴 에너지로 640mm까지도 도달한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피부 탄력, 혈액순환, 리프팅,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탄력 관련된 디바이스에 빨간 LED가 같이 들어가 있다? 그렇다면 조금 더 시너지 업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. 파란색은 각질증에 진정에 진짜 효과적입니다. 심지어 피지 분비가 감소되는 컬러 색상으로 표피증에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진정이랑 염증에 좋다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여러분 디바이스 고를 때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꿀팁으로 찾아올게요.